I'm back to K야. Come on. 자,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분께서 질문 주신 종목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한번 같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닥터K가 여기 시점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자,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한 여기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더 뒤에 했는데요. 6월 말 정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말이니까 여기도 여기 정도 되겠죠. 자, 코스피는 우상향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조금 조정을 받았으나 다시 재반등하려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그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다. 그죠? 좀 좁혀 보면요.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하기 힘들 테고 올라가도 밀릴 가능성 높고 만약에 밀리면 830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800 초반까지도 열려있다. 그렇게 쇼세도 있고요. 방송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검증을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는요, 추가 상승 충분히 더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은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쭉 밀리고 직전 저점 깨면 밑으로 810까지도 열려있다 했는데 810이 딱 찍고 반등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이유는 코스닥은 상승 추세. 이렇게 상승 추세 쭉 가다가 여기가 훼손된 상황이니까 여기 부위에는 추세선을 이렇게 쭉 꺼봐도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 위로 가도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 상승 추세 유지 중인 코스피가 훨씬 나으니까 코스피는 20일 인근으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기 좋다. 그리고 코스피가 훨씬 나은 흐름으로 갈 테니까 코스피에 접근해라. 자, 그거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 추세 대 방송했는데요. 여기를 모르는 상태였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자, 여기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지를 받았던 상승 추세니까 여기에선 반등할 가능성 높고 자, 여기와 나란한 각도로 추세대를 이렇게 끌 수 있는데 여기 부위는 나중에 가면 밀릴 것이다 까지도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숏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딱 가니까 밀리죠. 야, 이거 그죠? 자, 권쪼매님, 나중에 닥터케이 오늘 처음 본다 했으니까 방송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숏하고 다 한번 챙겨봐요. 코스피 전망, 코스닥 전망 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쌍욕을 날려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잘 맞추고 안 맞추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세와 추세대를 공부를 했다면 이것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코스닥 여전히 별로 안 좋습니다. 저점을 이렇게 지켰던 여기는 지켜야 되는데 한번 깨고 반등을 했으나 지지했던 저점은 이탈된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저항권에 밀리게 돼 있고요. 그에 비해 코스닥은 좀 밀렸으나 여기 좌측으로 가면 저항의 역할을 하던 부분을 돌파를 강하게 했으니 자 하루 이틀 정도 밀릴 수는 있겠으나 60일 인근 여기 딱 보면 추세선 또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 2740 권역은 충분히 지킬 것이다. 2750 여기 하단은 지킬 테니까 여기를 이탈한지 여부 챙겨보시면 될 테고요. 자, 최근에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반도체 이슈도 있고요. 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하면서 크게 밀리니까 같이 밀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왕 환율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과 환율은 반비례 관계인데요. 환율이 좀처럼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이 1360원 밑으로 1340원 이런 하단 부위로 이렇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만 3000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환율이 좀처럼 밑으로 밀리지 않는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외국인 현선물 동심에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게 갈 수가 없겠죠. 같이 밀렸습니다. 1% 코스피는 밀렸고요. 코스닥은 워낙 세게 밀렸으니까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76% 어저께 반등을 했고요. 자, 그럼 궁금해하시는 종목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자, 한 달 전쯤에 15,600원 한 번에 사셨다 했는데 그때 한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제법 큰 자금 5천만 원을 한 번에 사셨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추가 자금 100% 다 투입됐으니까 추가 자금 없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잘 볼 줄 모르니까 대응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오늘 그러면 아주 기본 입문자의 각 기준으로 제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상장주 같아요, 그죠? 저는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은 아니네요. 21년도에 상장했네요. 자, 모르는 종목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점상이 빵빵빵빵빵빵 나오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갔어요. 자, 그렇다면 자, 눌림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여기 21번역에서 이렇게 잘 지키고, 아까 제가 골드 선물 시뮬레이션 한 거 좀 보셨죠, 그죠? 자, 여기서 반등을 했어야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텐데, 한 번 더 밀렸습니다. 60일까지 쫙 밀렸어요. 그러면 이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이게 6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가격의 일정 기간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고요. 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밑에 받쳐주면요, 반등을 합니다. 여기 딱 가니까 반등을 한번 했죠, 그죠? 자, 여기는, 여기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었어야 좀 더 강한 상승세 유지할 텐데 못 지키고 그냥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60일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지나간 상황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20일 다시 재돌파했어. 그러면 여기서 안 밀리고 쭉 다시 갔었어야 되는데, 아, 여기는 지금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하는 부위네요, 그죠? 여기 가니까 밀려버립니다. 이번에 60일까지 같이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상태가 240일 하나 빼고 위에 이평선들 다 위치한 상황이니까 별로 추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지지 저항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놓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을 끌 수 있죠. 자, 점상을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건 좀 더 좁혀서 한번 볼게요. 자, 하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점상을 시연하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빠질 만큼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반등 구간에 오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워낙 강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여기 쭉 보니까 거래가 별로 없어, 그죠?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밀릴 때는 거래가 빵 터져. 밀릴 때는 거래가 좀 터지고 밀릴 때는 거래가 터지고. 자, 그러면 얼추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다 나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별로 들어오지 않는 종목입니다. 이 외국인 지금 들어온 거 이거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기관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관이 참여하려면 회사의 여러 가지 기준이 기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적합한 종목이어야 되는데 일종의 개별주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뭐 하는 종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설명 올려주시면 제가 또 참고로 할 테니까 올려주시고 뭐 하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지와 저항의 측면에서 제가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지금 한30% 가까이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4,000원 빠졌으니까 30% 좀, 15,600원이니까 30% 가까이 빠졌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마지노선은요, 11,380원권 있죠. 241권이요. 자, 쪼매님, 이동평균선은 안다, 모른다. 한번 남겨보십시오. 이동평균선은 안다. 1번. 아니요. 이동평균선 모릅니다. 차트를 모른다 했으니까 이동평균선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관련주다. 한동훈 관련주.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보루다 생각해야 됩니다. 11,38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요.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만약에 11,3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저는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빠지는 강도에 따라서 한 방에 다 던지긴 못하겠죠. 크게 뭐 5%씩 밀리고 하면요, 비중을 10%, 10%, 10%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에 맞춰서 빠지는 강도에 따라서 같이 매도하시길 저는 권유드리고요. 이 종목이 올라가도 본인 본전 가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거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여기 이전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럼 여기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단가도 여기 저점 찍은 권역이 11,000원인데 지금 11,300원 아닙니까? 자, 11,000원은 그죠?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그죠? 마지노선은 11,390원이다. 여긴 깨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뚫고 올라가려면요, 여기 위에 이평선들이 지금 4개나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줘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이 반등은 이렇게 강하게, 조정은 비교적 가볍게, 또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비교적 가볍게. 이렇게 올라가야만 하고요. 밀릴 때 음봉이 이렇게 크게 막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밀리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 추세가 완전 다 깨지고 지금 추세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깨지기도 깨졌고 240일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강하게 밀리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등을 해도 첫 번째 20일 12,000원권요. 12,000원권역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그렇다더라도 여기 위에 12,600원 권역 있죠? 13,000원 권역 있죠? 여기가 다 저항이다 이겁니다. 다 저항. 그죠? 그래서 개별주에 가깝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별로 안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시장이 다행히 좀 괜찮아지면 모르겠으나 코스닥 종목은 더더욱 흔들림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은 이탈하면 손절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반등할 때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 나가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쉽진 않아 보인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죠. 음봉으로 크게 밀리면 본인 가지고 있는 종목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죠? 던져라 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오고 하면 욕 들어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거주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의견이니까 참고로만 하시고요. 음봉으로 여기를 딱 깨고 내려가면요. 완전 무너지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반등할 때는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야, 그죠? 양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저항권에서 밀릴 때는 가볍게, 비교적 가볍게 조정을 받아야 추가 상승을 모색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말씀을 좀 지적을 해 보자면요. 한 종목에 몰빵했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은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지금과 같이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으면 손절도 잘안 나가요. 내가 자금이 있으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게 좋아요. 한 종목에 하지 마시고
한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로 분할해서 살 때도 한 번에 사지 마시고 한세번 정도에 분할해서 매수매도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요. 내가 잘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매수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위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왜 이평선들 다 하락하던 것 돌려내고 이런 부위 본인 단가가 15,600원이니까 살 수도 있을 만한 자리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산게좀 문제였고, 그죠? 샀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돌려낸 이후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추세를 확 무너뜨리면서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하면, 그죠? 아, 아까 골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같이 보던 와중에 질문하셨으니까 이 상단에 가서 자꾸 이렇게 틀어막히는 조짐들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아, 내가 여기 위에 더 올라가기에는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구나. 밀릴 수 있겠구나. 이거를 간파를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좌측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니까 음봉으로 크게 밀렸던 자리가 있죠. 여기는 상당한 저항대다. 그렇게 판단을 할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공부는 좀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살 만한 자리였긴 한데 한 번에 한 종목에 몰빵한 것은 잘못됐고요. 여기가 무너지면 추세가 완전 꺾이고 내려가는 자리인데 이 봐요. 여기서 올라가도 20일, 60일 구간 가니까 또 밀리잖아요. 그죠? 이평선이 밑에 있을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 이평선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있으면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도 자꾸 저항받을 것이다. 그죠? 자, 지지는 어느 부위에 가면 지키려는 그런 가격대. 여기가 지지권이었잖아요. 여기. 올라가도 여기는 올라 다시 밀려도 좀 올라가고 밀려도 올라가고 밀려도 올라갔는데 여기에 지지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깼습니까? 큰 음봉으로 빵빵 깼죠. 그러면 하락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하다. 자, 반등했는데 여기 초강력 저항대 3일 거쳐서 올라간 걸한 방에 빵 무너뜨리죠. 아, 여기가 상당한 저항대다. 본인 매수 단가 인근이 상당한 저항대입니다. 그죠? 자, 이제는 그것도 넘어서서 크게 빵빵 밀리면서 1200원, 1300원 여기 부위가 상당한 저항대로 바뀌었다. 자,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만 본인 평균 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상당히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 시 눈물을 머금고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조금 더 우량한 종목. 지금 현재는 코스피가 추세가 더 나으니까 코스피 관련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자, 나스닥이 20일도 깼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밀릴 수 있어요. 60일 인근까지. 자, 그렇다면 코스닥 같이 밀리면 저 종목도 같이 밀릴 가능성 높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강하게 밀리면 강하게 밀릴수록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 하락할 테기 할텔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잘 주시하시고요. 반등을 강하게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하락을 강하게 하는지. 자, 또 하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400원대 인근으로 다시 강하게 올라간다든지 하면 우리나라 시장 더 흔들림 클 것입니다. 자, 만약에 비중을 좀 조절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접근하실 때는 코스피가 한번 정도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평선 60일 인근에 지지를 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2740, 2670 여기 라인은 지지권이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설명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화 한번 끊고요.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답득이었습니다.